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기는 용마중학교 대 경희중학교 강동권역 두 번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U14 중등리그 강동권역은 경희중, 동북중, 물레중, 용마중학교가 속해 있는 권역입니다. 용마중학교는 23년 전반기 서울 북부권역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이며 22년 서부권역 2위, 21년 동부권역 2위를 랭크할 정도로 실력이 아주 우수한 팀입니다. 경희중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전적을 보았을 때 21년 남부리그 2위, 22년 북부리그 6위, 23년 전반기 3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내년 24년도를 대표할 U15 기업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용마중 스타팅 라인업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류규현, 21번에 백선휴, 15번에 방태권, 26번에 염동근, 14번에 정재영, 16번에 권지호, 22번에 진지후, 36번에 최연수, 47번에 권민창, 35번에 진영우, 37번에 최준성입니다. 다음은 경희중 스타팅 라인업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이준우, 21번에 김의중, 4번에 김하미, 26번에 임예준, 13번에 김혜왕, 18번에 송준용, 20번에 어민서, 25번에 박서준, 15번에 김예환, 19번에 한준희, 23번에 오주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경희중학교, 빨간색 유니폼의 용마중학교입니다. 자, 한 방에 최전방으로 보낸 패스. 자, 용마중학교 헤더를 일단 중원으로 다시 보냈고요. 자, 일단 용마중학교의 경우에는 포팩 시스템을 들고 나온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희중학교의 경우도 포팩 라인으로 가동을 하는 듯 합니다. 자, 볼 따내고 있습니다. 앞쪽에 스루패스 차단하고 있는 경희중학교. 이 바로 직전에 보내드렸던 경기가 물레중과 이제 동북중학교 경기였는데 물레중이 굉장히 강력한 득점으로 일단 조 1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자, 롱크로스 연결됩니다. 일단 용마중학교의 경우에는 등번호가 지금 검은색이기 때문에 번호 피아 식별이 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중계방송 도중에 이 선수들의 번호와 이름이 혹시라도 잘못 불려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촬영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을 확인할 때는 그나마 등번호로 피아 식별을 하거나 현재 스타팅 라인업의 이제 포메이션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선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번호가 다소 좀 안 보이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중학교 현재 스로잉. 자, 차분하게 6번의 이준우, 21번 김의중에게 연결했고요. 다시 뒤쪽부터 빌드업 시작하고 있는 경희중입니다. 일단 용마중학교 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일단 강팀의 중등리그의 강팀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굉장히 라인이 높게 올라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경희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압박 라인을 올리고 있는 용마중학교고요. 현재 빨간색 유니폼입니다. 자, 방향전환 하지만 13번에 자, 김혜영 선수가 내려와서 볼 끊어냈고요. 이 김혜영 선수는 지금 현재 왼쪽 윙 포워드를 담당하는 친구 같은데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 내려와서 볼을 따냈고 자, 수비적인 측면으로도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임혜준 다시 김혜왕에게 연결했지만 김혜왕, 이름이 멋있죠. 자, 이번엔 파울이 일어납니다. 이 중등리그를 이번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주심에 따라서 경기가 완전히 양상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주심도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거론해 드릴 텐데 이 어떤 주심이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의 주심인지를 좀 파악하고 경기를 임하는 것도 아마 선수들에게는 좀 나름 어떤 정보로 다가오지 않을까. 아, 슈팅까지 때렸지만 경희중학교 21번의 김의진 키퍼 잘 잡아냅니다. 힙업이 제대로 돼 있네요. 네, 앞쪽으로 한 번에 롱킥. 어우,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용마중학교 지금 거의 자, 페널티 라인까지 들어와 있는 경희중학교입니다. 13번에 김혜왕. 자, 크로스 올라갔지만 경희중학교 일단 차절합니다. 자, 처음으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경희중학교입니다. 자, 코너킥 전담 키커는 일단 13번에 김혜왕 선수로 보이고요. 아, 이름 진짜 멋있게 지은 것 같은데요.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전 상황에서도 자, 라인을 좀 다르게 쓰고 있는 네, 오늘 키퍼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자,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는 용마중학교 21번의 백선휴. 자, 차분하게 빌드업 우측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키퍼에게 연결받았고요. 다시 우측에 염동근. 자, 우측 37번 최준성인데 네, 우측에 일단 자, 윙백을 담당하는 친구가 용마중학교의 최준성으로 확인되어집니다. 26번 임예준 스로잉 준비합니다. 자, 일단 줄 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나오라고 표현을 했고 자, 용마중학교 앞쪽으로 한 방에 걷어냅니다. 자, 뛰어들어가는 선수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35번 진영우, 스트라이커를 담당하는 진영우 선수인 것 같네요. 자, 아직까지는 전반전 양팀 차분한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용마중학교의 35번 아마 오늘 원톱으로 나온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운동장에서 보면 시야가 조금 이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다 보일 텐데 이 앵글에서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지금 35번 진영우 선수가 치고 들어갔지만 경희중학교 골킥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21번의 김의정 다시 골킥. 킥이 좋아요. 일단 하체 힘이나 발목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 직선으로 좀 뻗어나가는 위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잘 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로빙 패스. 뛰어 들어갑니다. 경희중학교 23번 오지영. 자, 안주까지 들어왔어요. 자, 먼저 걷어내고 있는 용마중입니다. 자, 다시 왼쪽에서 역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의 권주호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용마중학교의 경우에는 왼쪽에 자, 윙코드 권지호, 중앙 진영우, 우측에 지금 14번의 정재영입니다. 왼발 슛! 네. 자, 키퍼 정면이었기 때문에 자, 침착하게 잡아내는 경희중학교 21번의 김우중입니다. 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중계하는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키퍼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키퍼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순간 그만큼 우위점을 차지하는 팀은 상대 팀이기 때문에. 자, 점유율에서 일단 좀 더 용마중학교가 자 전반전 8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자 패스 좋았죠. 자 왼쪽에서 자 크로스 짧게 올라옵니다. 아 다시 자 수비병에 맡기는 용마중학교. 용마중학교 바로 역습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15번 김예환 경희 중에 스트라이커로 보여지는데요. 자, 바로 올라갔지만 가볍게 잡아냅니다. 21번의 백선휴 선휴. 네, 이 선휴라는 선수도 보통 백선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백선휴입니다. 자, 일단 특색들이 다른 게 자, 후방 빌더부터 차분히 다시 풀어나가는 용마중학교. 이 용마중학교의 경우는 2010년생 선수들이 미리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선발 스타팅 라인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경기를 지금 잘 풀어나가는 거 보면 대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각종 중등 경기 서울권역 경기를 보게 되면 2010년생이 그만큼 포함 다 들어갔어요. 아 이번에 슈팅 좀 뭐랄까요 침착하게 뛰어봤지만 왼쪽 골포스트를 많이 좀 비나갔습니다. 14번에 용마중 정재영입니다. 다시 골킥 준비하고 있는 경희중학교. 자, 앞쪽으로 롱킥. 아, 킥 굉장히 좋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킥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 중등 경기들이 동일한 경기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선수들마다 특색들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발목 힘이라든가 그리고 패스라는 경우에도 이 패스를 할 때 그러니까 힘이 실리는 패스가 있고 좀 부족한 듯한 이런 그런 패스도 많이 또 연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걷어내거나 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모습들일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차이점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 이번에 스루 패스 이것도 지금 중요한 게 간격 보십시오. 자 세게 찔러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우리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자,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넣어주는 패스 좋았고요. 자, 37번 최준성. 자, 오버랩. 자, 들어갔지만 일단 여의치 않습니다. 이 37번의 최준성은 지금 우측 윙백을 담당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자, 변경 공격 라인을 오버랩을 통한 변경 공격을 진행하고 있고요. 호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오버래핑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사인이 잘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버래핑을 통해서 그만큼 공격이 나온다는 건 선수들의 체력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나 라는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고 이 선수를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코너킥 준비 중입니다. 용마중학교. 네, 용마중학교의 경우에는 왼발 선수가 몇몇 현재 보이고 있고요. 자, 코너킥! 아, 니어포스트로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자, 양팀 한 8분여 동안 탐색전이 펼치면서 점점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용마중학교입니다. 자, 21번에 경희중 키퍼 김의중 또다시 앞쪽으로 깔끔하게 넘어가죠. 자, 중원에서 다시 볼 따내고 있는 용마중. 우측을 한번 바라봤는데 일단 그렇죠 우측으로 자, 연결했지만 패스 미스였고 15번 김예환 열심히 뒤따라갔지만 이번에 파울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들어갈 때 파울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판정이었고요. 파울이 일어난 위치에서 다시 공격 전개하고 있는 경희중학교 키퍼가 또다시 앞쪽으로 한 방에 롱킥으로 경기 진행할 듯한 액션입니다. 21번의 김우중. 일단 키퍼의 능력치를 봤을 때 자, 킥이 좋은 키퍼들의 경우에는 자, 중원을 빌드업을 이제 살짝 무시하고 이렇게 전방으로 보내서 공격 노트를 진행하는 패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파 펼치고 있습니다. 용마주 37번의 최준성. 자, 그리고 14번 자, 우측의 윙포드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자, 커버 플레이 같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던 상황입니다.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13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김혜왕 선수. 김혜왕 자 오른쪽 손을 번쩍 들었고요. 자, 코너킥. 아 이번에 세컨폴 자, 일단 숨이 많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다시 볼따냅니다. 자, 앞쪽을 살짝 올렸지만 자, 문장 경합 자,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역습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볼 걷어내고 있는 경희중학교입니다. 일단 방향전환 시도하고 있는 용마중학교 키퍼 백선휴 그리고 우측 염동근 다시 백선휴에게 자, 15번의 방태권 건네봤습니다. 자, 일단 한바탕 분위기가 몰아쳤기 때문에 다시 리듬을 찾고 있는 용마중 모습이고요. 이번에 앞쪽에 스루패스 아 로빙패스 한 번에 연결했지만 살짝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킥 볼 나갑니다. 이게 중등 경기를 보내드리면서 보다 보면 골이 터지고 난 후에는 양팀 다 이 분위기가 업이 돼서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용마중학교와 경희중학교. 자 우측에 자, 리턴 자 우측에 치고 올라갑니다. 자 14번의 정재영 자 크로스 아 크로스 좋았어요. 아 일단 14번의 정재영 선수 일단 우측에서 돌파 능력이 좋고 크로스가 일단 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꺾어서 올린다라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데 일단 용마중학교 같은 진영에 있던 아까 권민창 선수였나요? 자 연결이 됐던 부분도 좋았는데 자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시 골킥으로 한 번에 보내고 있는 김우정 자 왼쪽에 임혜준 선수가 현재 스로인 준비 중입니다. 자 이번에 또 다시 용마중에게 넘어갔죠. 자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 연결했지만 일단 먼저 수비가 읽혔습니다. 4번의 김하미 현재 경희중학교의 경우에는 4번의 김하미 6번의 이준우가 센터백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준이 왼쪽에는 임혜준이 자 윙백을 지켜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그대로 다시 나갔습니다. 오늘 양팀의 지금 포메이션을 보면 포백으로 이루어지는 공격 라인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의 포메이션이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용마중의 경우에는 볼란치를 한 명을 세운 듯한 느낌이고 이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렵고 앵글상에만 보여지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포메이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워낙 변칙 플레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오버래핑을 통해서도 이런 위치 선정들이 또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느낌으로서는 양팀 자 포팩을 통한 자 볼란치 자 원이냐 투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 공격을 좀 더 포진시킨 용마중과 일단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정유중의 모습입니다. 아마 성준용 선수인가요? 경희중학교 18번의 성준용과 20번의 어민서 선수가 오늘 그나마 미드필더 약간 좀 아래쪽에서 일단 수비를 같이 좀 더 보강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용마중의 경우에는 47번의 권민창 그리고 22번의 진지우 선수가 자 최전방 이 공격 라인 16번 권지호 그리고 35번 진영우 14번의 정재영을 뒷받침해서 공격에 일단 좀 더 포진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롱킥 아 킥은 굉장히 깨끗하게 뻗어나가네요. 23번의 오주영입니다. 자 다시 건네받고 있는 19번인가요? 한준희 선수고요. 자 스로잉 연결했지만 경희중 선수 없습니다. 일단 붙어줘야죠. 이 못 나오게 압박을 여기서 해주는 게 좀 좋은데 자 일단 네, 용마중 자 강현전은 앞쪽으로 스루패스 연결합니다. 일단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는 경희중학교 여기서 좀 위험상황이 있으면 볼을 내보내는 게 좋은데 일단 자 다시 35번 진영호 선수가 자 수세에 지금 몰리고 있지만 3명의 압박이 붙었지만 다시 볼 따내고 있습니다. 경희중학교 아 또 끊겼죠. 자 페널티 안쪽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번에 힐패스가 연결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찬스를 놓칩니다. 일단 오늘의 경기는 양팀 특별하게 눈에 띈다기보다는 일단 전술에 따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용마중학교 37번 최준성 건네받았고요. 아 이번에 힘있는 패스 좋았습니다. 자, 22번 주구 리턴 들어갔지만 아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35번의 진영호 아쉽게 볼이 튀긴 했지만 자, 패스를 줬어도 괜찮고 바로 슈팅 어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속적으로 용마중학교가 경희중학교 라인에서 공격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 일단 콜킥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자, 세컨포를 계속 따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좀 이른 시간 벌써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27번 최현민 선수가 들어가고 25번의 박서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볼 걷어내고 있는 용마중 자 세컨볼 다시 잡아냈죠. 자 이번에는 왜 파울을 안 불어주냐라고 지금 선수가 항의를 했는데 자 심판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 지금 경희중학교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최전방에 있는 공격라인 선수들을 묶는 게 좋은 필요가 뭐냐면 느슨하게 플리오 바로 뚫렸을 때
이 돌아서지 못하게 붙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등리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측에 다시 뚫렸어요. 30번 진영원 중앙에서. 아쉽게 다시 찬스를 놓치고 있는 용마중학교입니다. 자, 용마중학교가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 골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전 벌써 24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잘 싸워주고 있는 경희중학교. 일단 확신을 한 방에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용마중의 경우에는 지금 2010년생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2009년생과 2010년생의 이 중학교 1학년 이 한 단계 차이도 갭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이 움직이는 어떤 이 코어 힘이 좀 다른 느낌들을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심이 35번 진영호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라인 다 또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죽. 자, 경기죽 롱킥으로 다시 경기 진행했고요. 자, 공격권은 경기중입니다. 자, 우측 윙백을 담당하는 한준희 선수가 공을 가지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면상에서는 이게 안 잡혀 보이지만 이 공이 나갔을 때 볼을 이렇게 해주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볼보이라고 할까요? 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전반전 아직까지 양팀의 득점은 없지만 일단 경희중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선수 교체가 한 건 있었고, 또다시 19번의 한준희 선수 우측에 보통 윙백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스로잉이 자주 나옵니다. 자, 스로잉 진행했습니다. 13번 자, 김영 선수가 현재 왼쪽에 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측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위치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쪽에 살포시 로빈 패스로 전달했지만 다시 끊어내고 있는 정희종. 자, 공격권 용마중입니다. 이 저도 경기를 이 찍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선수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응원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아, 이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상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비춰지는 이 힘있게 뛰는 친구들이 이 신체적인 비율은 성인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자, 이게 발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너플레이 용마중학교. 자, 다시 잘 끊어서 다시 반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의 김하민. 자, 6번의 이준호에게. 자, 방향전환. 아, 좋아요. 26번 임예준. 자, 시야를 이렇게 보는 듯한 모습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활발하게 일단 볼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중학교. 아, 좋은 패스웍입니다. 좋아요. 자, 오래 소유하면 안 되죠.
자, 다시 김하민 건네받았습니다. 6번 이준호에게. 자, 임예준. 아, 잘 끌어나오네요. 자, 다시 중앙으로 전기 패스. 자, 13번에서 자, 김혜현 선수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연결상에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이 좀 어렵고요. 자, 김혜원. 자, 우측을 열어줍니다. 23번의 우주영 선수였는데, 아, 일단 옥사이드가 먼저 걸렸어요. 아마 선수 교체를 통해서, 자, 경희중은 포메이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용마중학교 다시 시작됩니다. 백선휴. 자, 우측에 염동근. 자, 다시 왼쪽에 36번의 최연수 건네받았습니다. 다시 백선휴에게. 지금 전반전 시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뭐 남은 시간 10초도 안 남았고요. 아, 네, 전반전 이대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하반기 전국 중등리그 서울 강동권역. 자, 용마중대 경희중학교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이 용마중학교고요. 파란색 유니폼은 경희중학교입니다. 자, 전반전 양팀 짜임새 있는 포메이션과 조직력으로 자, 전술에 따른 멋진 경기를 펼쳤지만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 이번에 안쪽 자, 페널티라인 또 연결했지만 자, 경희중학교 일단 다시 걷어냅니다. 다시 볼 끊어내는 용마중. 하지만 파울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용마중의 경우에는 2010년생 선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도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갑니다. 일단 상위 클래스에 다운 미리 선수 육성입니다. 2009년생과 2010년생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차이도 나름 굉장한 어떤 경기에 대한 역량이 다른 많은 그런 상황들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뭐 용마중이 현재 저학년 강등리그에서 자 1무 1패인가요? 아직 승이 없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심판이 맞았습니다. 드롭볼로 아마 경기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드롭볼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패스 좋습니다. 아, 이거 살짝 흘려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자, 일단, 아, 스팀까지 일단 파울이 먼저 선언을 했지만, 아, 하마터면, 자, 키퍼 맞고 들어갈 뻔했어요. 자, 분위기 일단 반전시키고 있는 경희중학교입니다. 아, 요번 넘어오는 이 패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희중학교 공원들이 갑자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히 부모 마음이나 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플랜이 나오고 좋은 어떤 이런 경기력이 나오게 되면 이 관중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흥이 나는 부분들이 많고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후방에서 다시 차분히 풀어가는 용마중학교. 자, 센터백의 두 친구가 공을 주고받고, 자, 라인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을 다시 바라봤는데, 그렇죠. 자, 라인 따라서 스루패스. 자, 이번엔 파울이, 지금 파울을 불었습니다. 또다시 주의를 주죠. 자, 요번 심판은 이 조금이라도 좀 상황이 이제 격하게 반응이 보이면, 자, 구두로서 일단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킥을 준비하고 있는 용마중학교. 자, 프리킥! 아, 살짝 길었습니다. 아, 양팀 응원전 오늘 대단합니다. 자, 중원싸움 치열하게. 아, 이번에 발이 높았는데, 자, 미리 또 발이 높았다라는 판정으로. 자, 오늘 주심이 참 마음에 들게. 자,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너무 또 관대하게 보다 보면 이게 하도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 오늘의 주심은 아직 극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을 잘 차단하여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경희중학교 다소 먼 위치이긴 하지만, 자, 라인을 잡고 있고요. 업데킥! 아, 뒤쪽으로 샜는데. 자, 우선 먼저 걷어내고 있는 용마중학교. 자, 다시 빠르게 진행합니다. 일단 용마중학교 굉장히 수비수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 다시 뺏깁니다. 15번에 김예환. 자, 중원에서 아, 슈팅! 자, 20번 어민서 선수죠. 어민서 선수가, 자, 멋지게, 자, 마무리 슈팅까지 했지만 키퍼 잘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 파워도 좋았고 속도도 좋았는데 키퍼 너무 정면에게 가서, 자, 아쉽게 득점까지는 연결 못하는 경희중학교였습니다. 이런 긴 패스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죠, 후방에서. 자, 또다시 15번! 아, 지금 계속 후반 들어와서 좋은 찬스를 만들고 있는 경희중학교인데, 자, 요번에 슈팅을 때렸던 김희한 선수. 아, 경희중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골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 열리게끔 돼 있다 보니까, 아, 후반 전반과 다르게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중학교입니다. 아, 용마중학교의 경우에는 등번호가 잘 식별하기가 힘들어서 가까이 땡기지 않으면 선수들이 조금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현재 15번, 용마중 15번인가요? 15번? 방태권 선수. 자, 현재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가 17번에 류규현 선수로 확인되고. 아, 이번에는 슈팅이었나요?
자, 응원전이 좀 이렇게 펼쳐지고, 이 경기장이 응원전을 펼치면 메아리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에게도 그 응원에 대한 효과를 다 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템포가 빨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볼 끊어냅니다. 다시. 자, 후반 오랜만에 다시 공격 라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 다시 던지란 얘기입니다. 자, 위치를 다시 보여봤고, 스로인 준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마중학교. 용마중 37번의 최준성. 자, 용마중 주장을 맡고 있는 17번의 류기현 선수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15번 방태권. 자, 윙백 플레이 선수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윙백에 있는 선수들의 특징들은 빠른 복귀 그리고 빠른 전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오버래핑 경기중 들어왔지만 일단 먼저 차단해서 자, 중원에서 다시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볼재가 좋습니다. 자, 우측을 바라봤고, 자, 17번 류기현. 자, 우측에게 연결합니다. 아마 14번 정재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선수 뭐 발재간 전반전에서도 아, 슈팅까지 날렸지만 자, 아쉽게 비난합니다. 전반전에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14번의 정재영 선수. 경희중학교 21번의 김의중. 하체가 다부지기 때문에 킥이 굉장히 깨끗하게 뻗어나가는 킥을 보유하고 있고요. 용마중에 16번 권지호. 이게 경기 초반에 올려드리는 스타팅 라인업에 대한 이 포지션을 보게 되면 선수들의 미드필더, 뭐 센터포워드, 뭐 했을까요? 네. 이제 수비수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건 제가 이 경기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그 포메이션을 보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풀어지는 이 경기마다 선수의 위치는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경기 중에 19번 한준희 선수. 자, 후반도 어느 정도 이제 11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골이 많이 터지는 이제 시간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3번 김혜원 선수가 파고 들어갔지만 자, 그대로 골 나갔습니다. 자, 골킥 준비하고 있는 경희중입니다. 자, 임예준 끌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야, 윤예준 선수가 왼쪽 윙백, 왼발. 그렇죠. 이 중등부는 모르겠지만, 이 유소년 시절을 이제 거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오는 선수를 보면 왼발이 많이 귀하거든요.
현재 용마중학교에 임예준 선수가 윙백의 왼발을 담당하는 친구. 네. 일단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아, 놓쳤습니다. 아, 뭐 잡을 때 살짝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모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아, 효창 운동장에 아마 그라운드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자, 일단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써주시는 뛰어가는 모습은 자, 선수보다 빨랐습니다. 네, 다행히 큰 부상 아닌 듯 하고요. 자, 박수로 일단 자, 부모님께서는 보내주고 있고요. 자, 남은 시간도 후반 거의 1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경기 4분의 3 지점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양팀 득점은 없지만 자, 양쪽 다 자, 멋진 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위를 일단 가리기 힘들 만큼 자, 초반에 경희중학교가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아 이번에 우추 27번 자, 27번에 자, 교체에서 들어왔던 최현민 선수였는데 자, 다시 골킥으로 전개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양 팀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득점이 터지는 걸 제외하고 양 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자, 양 팀 다 서로 점유율도 상당히 높이며 팽팽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희중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번에 패스미스. 여기서 빠르게 한번 나왔으면 좋을 텐데요. 자, 일단 빠른 역습 쉽게 진행 못하도록 끊어내고 있는 자, 경희중학교입니다. 16번의 권지호 앞쪽으로 스로잉 했고요. 자, 일단 수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혼자 풀어나가는 것보다 자, 권지호 다시 건네봤습니다. 자, 중원을 연결 17번 류기현 우측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 이번에 네, 패스미스. 자, 다시 그래도 발빠르게 볼 자, 압박을 토대로 뺏어내려고 하지만 아! 자, 한 차례 용마중학교 자, 위험한 상황을 만들 뻔 했고요. 아, 이번 경기는 골이 자, 쉽게 터지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팽팽한 경기입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경희중학교에 아, 27번 선수가 다시 나오고 33번의 박지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27번에 최현민 선수가 교체에서 들어갔던 선수인데 교체한 선수가 다시 나오고, 자 33번 박지우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포메이션의 변화일지 포지션의 변화일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아 들어갔어요. 자 다소 키퍼에게 먼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빠르게 다시 풀어나가고 있는 용마중학교. 일단 상황으로는 자 일단 변화를 깨하고 있는 경희중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마중학교 47번의 권민창. 아, 이 선수도 왼발잡인가요? 자, 왼발. 다시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아, 이번에. 자, 경희중학교 폭발질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걸 한 방에 보냅니다. 다른 볼처리 판단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잡고 패스 연결을 하려다가 뺏기면 여기서 이제 불상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위험한 상황보다도 자 안전하게 자 전력대로 풀어나가고 있는 용마주. 자 경희중 스로잉 19번에 한준이. 자, 중앙으로 연결을 했지만 용마주 다시 볼 끊어냅니다. 이번에는 네 파울, 주심이 파울을 불었습니다. 아 24번 선수, 자 경희 중에 24번 이 아 바뀌었군요. 23번 오주영 선수와 자 24번의 최예담 선수. 자 경희중의 경우에도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또 최담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번에 패싱. 자 파울이 일어나긴 했지만 좋은 모습입니다. 자 박지우. 자 일단 경희중의 경우에는 자 교체 선수가 벌써 3명이 일어났나요. 빠르게 변화를 자꾸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일단 어쨌든 결과를 좀 보고 싶어하는 듯한 플랜으로 교체 선수가 적중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용마중의 수비가 일단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다시 스로잉으로 라인 끌어올리고 있는 용마중. 이번에 돌아섰죠. 17번 유기현 선수인데 이번에 파울이 자 파울을 불었습니다. 다시 빠르게 전개합니다. 자 중앙으로 넣어줬지만 첫 터치가 좀 길었어요. 앞쪽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준. 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47번 권민창인가요? 일단 개인 스킬. 자, 볼 소유 능력 좋습니다. 자, 그대로 볼 나갑니다. 자, 경희중학교 골킥. 자 남은 시간은 이제 7분 30여초가 남았는데 중등리그의 경우에는 다음 경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추가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30분 조금 지나면 바로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걸 알고 경기를 좀 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은 시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양팀인데, 자, 이게 축구라는 게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국 득점이 이 경기의 모든 걸 또 말해주는 상황으로도 변하다 보니까, 근데 양팀도 워낙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로마 중의 경우도 그렇고 뭐 경기 중의 경우도 그렇고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최전방에서 공격을 풀어가는, 자 일단 득점력을 갖춰져 있는 선수가 좀 보이면 좋을 텐데, 워낙 수비가 일단 중원과 이런 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왼볼은 왼쪽으로 다시 열어줍니다. 아, 들어가 있는 선수 없었구나. 자, 오른 파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팀 다 좀 빠르게 템포를 지금 가져가면서, 자, 득점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안쪽으로. 자, 슈팅! 아! 이야, 경유중. 자, 15번. 김예환. 아, 이거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측으로 살짝 빗나갔어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용마중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렁했을 텐데, 네, 남은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이게 경기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어떤 집중력을 또 보여주느냐가 팀의 승패를 가르는 경기가 될 텐데요. 자, 왼쪽으로 살짝 연결. 자, 빠른 볼 처리 해야죠. 아, 볼 따는, 아, 이번에는 파울이죠. 아, 집념 대단합니다, 용마 중학교. 야, 그거를 갖다가 그냥, 누군가요? 14번. 용마중 14번. 정재영 선수. 아, 정재영 선수. 뭐, 진짜 잘해주고 있네요. 자, 47번 권민창 선수가 지금, 저 프리킥 준비하고 있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프리킥! 아, 헤더에 걸렸는데. 자, 이번에는 저 위치를 먼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푸싱 파울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어깨싸움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찰나의 순간마다 지금, 자, 공격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 역습으로 그거를 또 맞대응하기 위해서, 자, 경위중도 참 대단하고 용마중도 대단합니다. 이번엔 우측입니다. 아, 이번엔 너무 안쪽으로 쳤다. 자,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경위중 4번의 김하미. 자, 코너킥 준비 중인 용마중학교. 어떻게 승부를 보나요, 여기서? 경기 막판 아주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코너킥! 아,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자, 일단 키퍼 선방. 아직 용마중 다시 올라갑니다. 아, 아주 공 날리면서까지 엄청난 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용마중입니다. 이번에는 스로잉 공격으로 다시 공격 전개합니다. 다시 빠져나왔고, 골단에서 앞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경희중학교. 최전방에서 여기 연결되면 무섭죠. 33번 교체에 들어온 선수인데, 어, 스피드 있어요. 아, 센스있게
자, 컴팩트가 지금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연결은 안 됐지만 33번 박지우 좋은데요. 자, 또 뛰어 들어갑니다. 박지우 또다시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 그냥 골킥으로 인정하네요. 이번에 다리가 걸렸으면 넘어진 것 같은데 아 마크는 아주 그냥 자 양팀 그냥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꽃이 튀어요. 남은 시간 거의 끝나가는데 야 버즈부터 골이 나올까요. 경기 중에 42번 선수는 18번에 송승용 선수랑 교체가 돼서 그런 것 같고 아 이번에는 파울을 안 불어줍니다. 자 심판이 자 이런 건 파울을 안 본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심판도 많이 봤거든요. 자 박자까지 지금 경기 좀 돌파하려고 33번에 박진우 선수하고 했지만 또 반대로 또 역습 치고 올라가는 39번 아 방태곤 선수랑 39번에 조영호 선수랑 또 교체가 있었네요. 거의 양팀 체력 소모가 이제 막판 거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자 강력하게 양팀 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치고 들어가는 거 커브 플레이 경기 중에 플레이도 좋고 자 14번에 정재훈 선수는 좀 많이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아 경기대로 끝났습니다. 자 하반기 강동권역 문마중학교 대 경희중학교는 자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